안녕하세요. 또솔입니다. 지금은 새벽 5시예요. 서울로 이사와서 처음 타보는 첫 차입니다. 저는 혼자 제주도를 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자주 찾아오는 번아웃 때문에 힘이 드네요. 사람마다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참 다양한 것 같아요. 10대 때는 사람과의 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20대가 넘어서는 삶에 대한 꿈이 희미해져갈 때면 매번 번아웃이 찾아오네요. 자취방에서 혼자 펑펑 울다가 문득 목표만 쫓다가 내 자신을 못 챙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나에게 여행이라는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는 비가 올 거라더니 거짓말처럼 날씨가 좋네요. 내 마음과는 다른 풍경에 기분이 이상합니다. 남자친구 또에게는 통보를 하고 혼자 온게 마음에 걸리네요. 게스트하우스로 이동 중입니다. 짐을 두고 나왔어요. 4시부터 입실 가능이라 지금 밤을 새서 일단 자고 싶지만 어디든 가볼게요. 제주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협지 해변입니다. 에메랄드 빛이 정말 예쁘죠. 새벽에 제주도로 간다고 연락을 남기고 혼자 왔으니 또호도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원래는 하루 종일 굶으려고 했어요. 지금 기분에 배부름은 사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집에만 있다가 사람들을 구경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흑돼지곰탕을 시켰어요. 저는 평소에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여기는 고기를 한 겹씩 벗겨서 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간이 세지 않고 이곳만의 독특한 맛이 나요. 먹는 것을 멈추고 생각이 많아지는 지금입니다. 음식이 맛있으니까 소중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와서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눈시울이 촉촉해집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는 것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른 녹화 버튼을 껐어요. 근데 다시 바로 켰습니다. 꾸밈 없는 모습을 찍어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만 울어. 그만 울라고. 열심히 먹고 나와서 카페를 가는 중입니다. 너무 좋아서 햇살이 너무. 4시까지 버틸 카페를 찾아왔어요. 풍경 너무 예쁘죠? 나 빼고 다 행복해 보이는 지금입니다. 이제 제가 왜 번아웃이 왔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2년 전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크리에이터를 시작했다. 시작한 이유는 간단했다. 원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10대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근데 크리에이터가 그런 사람이더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시작했다. 정말 열심히 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돈. 그리고 내가 무너짐과 일어남을 반복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듦.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내가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제주도에 온 것이 또호와 여동생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전화해서 펑펑 울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호가 보고 싶어서 제주도로 올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짐을 싸고 제주도로 출발한 또호입니다. 최고 최고 역시. 처음 와보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아, 너무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뭔가 아직까지는 혼자 여행 오니까 별로예요. 혼자 여행 별로예요. 근데 또 온다고 하니까 뭔가
여행의 흐름이, 기류가.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책들도 많고 아기자기하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나 봐요. 배경, 아, 뷰가 너무 좋았어요. 뻥 뚫린 창문이 너무 좋았고 뭔가 진짜 힐링하기 좋은 장소더라고요. 지금 저는 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하고 화장하고 눈이 많이 부어서 눈화장은 간단하게 하는 중입니다. 요거는 많이들 물어보시는 저의 립 틴트. 다크서클 엄청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진짜 베르나르 베르베르 진짜 사랑합니다. 여기 게아 주인장님이 저랑 책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구경했고요. 아, 저건 정이란 무엇인가. 그러고 보니 크리에이터 한다고 2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책도 안 읽었었네요. 뭐가 그리 바쁘다고. 나는 누군가가 행복하길 바래서 시작한 유튜브인데 나의 불행을 바라는 댓글들이 많아졌다. 먹뱃 같지도 않은 영상에 먹뱃이냐고 의심하고 라이브로 해명해달라는데 나는 라이브로도 종종 먹고 있다. 팬도 아닌 것이 팬의 행세를 하고 내 뇌를 파먹는 것이 역겹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플 알림이 4개나 왔어요. 네, 이거나 먹으세요. 동생이 상한 참외 같대요. 뭐 같다고? 상한 참치 아니고, 아, 상한 참치 상한 참외? 참외 약간 썩은 수박. 여기 노래 들려줄까? 동생이랑 통화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 엄마 사랑합니다. 또 공항에 도착했대요. 다시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여동생의 커플 브이로그를 위한 잠수 탄 다 콘텐츠였어. 또 도착하기 전에 한숨 좀 잘게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내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46kg에서 57kg까지 살이 쪘고 자신감을 잃었고 사람을 만나기 싫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 또호가 거의 다 도착했대요. 기다림은 설렘입니다. 또 왔당. 아, 이때 너무 기분이 복잡 미묘했어요. 또를 다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마스크 벗어도 돼? 안 벗어도 돼? 또가 진짜 저 잘 놀아주죠. 귀여운 커플. 어휴, 눈물쟁이. 어디서부터 찍어봐? 눈물부터. 막 울다가 유튜버로서 찍어놔야 될 것 같은 거. 제주도 오면 뭐 먹으러 가야 되죠? 흑돼지. 흑돼지. 흑돼지 먹으러 갑시다. 꿀꿀이. 어, 근데 자기 오니까 갑자기. 여기는. 자기야. 내가 날 찾은 것 같아. 네. 다 청순나신 듯이. 아니, 혼자 여행을 하면은 단단해진다고 해가지고 단단해지고 싶어서 혼자 여행을 왔는데 단단해지긴 개뿔. 겁나 외로워. 솔로로 시작해가지고 커플로 끝난다. 그치, 너무 귀여워. 원래 여기 응, 바당고지 분위기 있당. 아, 네. 아, 흑돼지 세트랑 막걸리 뭐 있어요? 플라워 먹어. 흑돼지 말고. 아, 네, 저는 안 온다. 여기도 혼자 온 거야. 그러니까 나 먼저 여기 먹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못 하는데 아침 하나 달라고 해. 혼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와가지고? 저요? 너무 하얀데? 어떻게 이게 한 건가요? 어. 아니, 좀 더 건배사를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다짐. 지금 꿍냥냥님도 여기 옆에 계신 겁니다. 아, 여기. 회식인가요? 어, 회식입니다. 반성의 의미로 많이 두겠습니다. 아, 너무 너무 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는 오늘 오시는 게 아닐 것이고 오더라도 잘 헤쳐나갈 것이고. 어떻게? 운동을 하거나 야외로 나가서 좀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생산적인 할 거예요. 플라이트 엣지, 천천히 열심히 꾸준히 마이 럭비를 위한. 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요? 또! 커플! 뭐야, 이거 뭐 입만 된 거예요? 아, 먹을게요. 뭐
여기 대박 맛집이에요. 후기 진짜 좋았고 어머님과 아드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인데 진짜 최고입니다. 왜 더 그런 애들이 아플다는 애들을 하게 치냐면 형님 입장에서 영상 안 올리고 그런 게 망가지는 모습 같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재밌는 거 같아요. 아 쟤네가 뭔가 멘탈이 뭐가 같아. 근데 자기가 여기서 계속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저게 흔들고 떠나가는 거 같아. 눈이 살짝 풀렸어 지금. 나 어떤 모습일까? 요 막걸리 한 잔도 다 안 마신 모습이에요. 진짜 얼굴 시뻘개네. 그래서 누워서 생각을 했어. 아 술 취해서 못 일어나. 공부합시다. 고기는 맛있다. 잘 자요. 와 날씨가 진짜 제주도 좋은 날씨 찾기 힘든데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아 일어나서 또우가 바로 보이니까 진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 또우. 왜 표정이 왜 저런 거야? 왜 응감하면 안 돼? 잘생겼네요. 또우 너무 귀여워요. 계속 옆에 있어요. 지금은 조식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하, 진짜 너무 잘 준비되어 있죠. 와. 책도 다 읽으시는 거예요? 책 스타일 저랑 비슷해요. 와 진짜 아침에 맛있는 이 토스트 그리고 와 모닝커피 마무리에 케첩 이렇게 올려가지고 와 치즈 한 장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완벽해요. 전국에서 살아보기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번에 서울로 이사했어요. 결혼하는 거야. 이틀만 아직 못한 것 같아요. 사이좋게 치우는 중입니다. 또가 또 저를 놀아주고 있어요. 진짜 잘 놀아주죠. 셀카를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또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평소에 많이 하는 건데 뭔가 부끄럽다고요. 아 이 스티커 다음에 마이스 때도 있을까요? 또슬 보고 왔어요 하면은 할인해 줍니까? 난 이런데 마음이 탁 가라앉으면서 빠지는 것 나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빠도 계속 부탁드려. 말도 엄청 많이 하더만. 난 말 안 해. 그런 거 여기가 이제 자기한테 사과했던 그 카페야. 해변으로 가요. 발을 담그러 가요. 난 안 담글래. 왜? 시원하지? 제주도 스타벅스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파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거 먹으러 왔고 와 이거는 나 진짜 항상 너무 사고 싶어. 이건 제주도에서만 파는 케이크예요. 아 저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요새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제주도 왔어요. 음식을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킬게요 여러분. 제주 까망토리 천혜향 더블 혹시 설마 오진 않겠지만 이따가 서귀포 올레시항에서 보면은 한라봉 주스 사줄게요. 또호랑 고민하다가 오설록티 뮤지엄에 왔어요. 아, 여기 되게 힐링되는 곳이더라고요. 할 건 없어요 근데. 제주도가 생각나는 디저트들인데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다 먹지 못했고 마음이 진짜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골라보자. 성박물관을 가자고요? 저기 또호님 성박물관을 가자고요? 성박물관 잠수함 뭐예요? 어딨어요? 몇 번이에요? 아 저는요 성 완전 제주도 느낌 난다. 코끼리 나올 것 같아. 그니까 우와 코끼리 지나간다. 어디
한식이 먹고 싶은데 여기가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갈치조림 먹으러 왔어요. 된장국 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와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아 그리고 빠질 수가 없죠. 돌솥밥 진짜 또 먹고 싶어요. 맛있겠다. 아 저 숭늉 꼭 만들어야죠. 이거 그냥 떠먹을까? 제주도 꿀팁을 알려드리면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평점 4.8이 넘으면 다 맛있어요. 생선구이를 같이 먹으면 또가 항상 발라줘요. 진짜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이거 식당에서 3,000원에 팔더라고요. 말랑이. 그래서 바로 두 개 질렀어요. 아, 못 열어줘. 마스크 착용과 함께 셀카 찍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너무 귀엽게 나온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무계획이 진짜 은근 매력이 있어요. 오늘도 제주도는 맑습니다. 잤어요. 뭐야? 자기야 지금 색깔 변했어. 아! 봐봐. 아! 제가 저 핑크빛 석양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걸 또랑 같이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어허, 15세 미만은 관람 금지입니다. 어허. 아우 무거워라. 잘했죠? 귀여워. 올레. 제주도 올레 시장에는 먹거리가 진짜 다양해요. 꼭 한번 가보세요. 아 그리고 이거 회는 진짜 제주도 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2년 전에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귤 하르방 드디어 다시 먹어봅니다. 어때? 1년 전에 더 맛있다. 잔이네. 초콜릿 더 맛있지? 지금 뭔가 상큼한 게 더 추가된 느낌? 근데 진짜 고소했어. 또호 안녕! 또호 얼굴 까? 이러시는데요? 너무 강압적인데요? 무서워. 천혜향 주스거든요 여러분. 천혜향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라봉을 더 좋아하는 사람. 한라봉. 나 한라봉 주스가 맛있다. 올레시장에서 지금 바로 떠왔어요. 제 댓글 읽어주세요. 응? 오빠 잘생겨서요. 고마워요. 진짜 너무 맛있다. 안녕 당 가야해. 안녕 얘들아 잘 자고 주말 잘 보내고. 좋은 아침. 너무 기분 좋은 아침이다. 오늘 날씨 최고. 일로 와보세요. 성형 주스 합니다. 이야. 이야 진짜 맛있다. 이야. 나 저 모자 어떨 것 같아요? 진짜 같을 것 같아. 어때? 귀엽지 않아? 찔린 줄 알았는데. 우도 땅콩 크리스피 초코아. 어때? 맛있지? 또 사고 싶지? 또 사고 아니 싶지? 이렇게 맛있는데 뉴스는 뭐밖에 못했어요 지금? 드릴게요.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뛰어. 제주도는 고기국수가 되게 유명해요. 와 근데 진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저 면발 진짜 새콤 고소와 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주공항 쪽에 유명한 고기국수집은 웨이팅도 오래 걸리고 평점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그래서 서귀포 쪽에 고기국수 맛집을 찾았어요. 돼지국밥과는 살짝 다른 찐 구수한 맛이 있고요. 지금 한 그릇만 지금 시키고 온 거 우리 완전 후회 중입니다. 다음에는 1인 2메뉴 꼭 먹고 올 거예요. 진짜로. 맛집 인정. 어때요? 제주도 이제 가니까. 좋아요. 아니 집으로 가니까 좋다고요? 집으로 가서 편히 똥 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